이거 드시나요? 이거 다 먹으니까 언니 먹으려고 지금? 어. 영호 오빠 영호님 요거 네. 데워갈까요? 계란은 어디다? 순자씨 진짜 속상하겠다. 저거 싸울 수도 없고 저거 영호님 이거 네. 따뜻하게 1분만 더 데워줘. 자 자리 비웠다. 이제 비웠다. 자 빨리 가. 영호님 인터뷰 가시게. 인터뷰? 족발 들고 인터뷰하러 가는 거. 영훈님 어디 갔어요? 인터뷰. 갈 길을 잃었다. 나는 영훈님이랑 계속 술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족발까지 데웠는데 갑자기 스태프분들이 인터뷰하자고 뺏어갔어. 뺏어갔어? 응. 영훈님 누구 건데? 영훈님 누구 건데? 내 거. 내 거. 아 진짜? 그치? 내 거? 순자씨. 순자씨한테 포기하라고 하는 신호탄 아, 같기도 해. 포기해요, 포기해. 어, 내 거다. 내 거. 아 진짜? 그치? 그래서 좀 벙쪘어 지금. 할 게 없어져서 여기 앉아가지고. 영호님 술 좀 깼나? 나 오빠랑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잠깐만 화장실 너무 좋았다 왜? 화장실 가 우리 화장실 가지 않아 아니야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영수 오빠랑 얘기 영호한테 갈 줄 알고 영수 오빠랑? 옷 예쁘다 옷 예쁘다 아 진짜 진짜, 진짜 너무 거야? 웃기다 저거 우리 영호 오빠 영호님은 왜 안 오고 우리 영호 오빠 영호님은 왜 안 오고 그러니까 순자 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 그럼 저긴가 내가 봤을 때 순자 씨가 영수 씨한테 좀 주력을 좀 받으려고 그냥 광수가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오빠의 그 오빠의 오빠가 되게 훌륭한 형님이라고 막 다들 칭찬하시더라고. 에이. 그래서 남자로서의 나랑 친구로서의 나랑 되게 많이 다르니까 남자로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여자야? 좀 어렵다 이 질문. 너무 막연한 너무 넓지. 되게 어렵다. 너가 생각해 여자로서의 너의 장점 혹은 뭐 단점 뭐들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연하게 느끼는 너에 대한 감정들은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당연히 그게 선생님. 직업적인 요소도 있겠지. 뭐 모든 아이들한테 좋은 선생님이고 싶고 그렇겠지만은. 맞아 그게 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맞아, 생각해. 맞아. 맞아. 오빠가 되게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 영호님 영호하고는 어땠어? 고민 얘기해봐 이제. 영호님이랑은 되게 재밌긴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것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나도. 털어놓죠. 주변 사람들이랑 좀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하는 거. 알지. 맞거든. 그래 너 그냥 가져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아무래도 좀 눈치도 보게 되고 떠는 얘기들만 하면서 왜 1대1인데 왜? 그러니까 강수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 그치 근데 1대1인 내 입장에서도 뭔가 영원님도 내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좀 그냥 겉도는 얘기들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꺼내기가 조금 아 그렇다. 내가 포기해야 되나 왜 여기부터가 문제야 왜 영원님한테 질문이 들어와야 네가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 서로 못했잖아요. 영수 씨는 술 드시니까 너무 통해. 술 먹으니까 상담 오빠는 아니 심지어 영호가 너를 선택하기도 했었고 그것도 맞지 맞아. 자신감 있게 더 뭔가 할 만한 그런 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막 엄청 이제 정숙님이 엄청 너무너무 적극적이시니까 이제 내가 정숙한테 양보하고 포기하든가. 정숙한테 양보하고 포기하든가. 맞지. 그렇긴 싫지 또. 네, 그럴 거면 물론 여기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것도 맞다. 맞아. 정숙이를 신경 쓰지 마. 그치 맞지.
너와 영호의 문제고 너가 영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너가 영호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의 문제지. 너가 너랑 정숙이 영호한테 관심이 있고 그거는 전혀 포인트는 아니야. 아 되게 믿음직스러워. 아 상담은 되게 잘해주네. 영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 많지. 배우자를 고르는 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이런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영수가 하는 말은 너 정작 좋아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지 못했지 그치. 않냐.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않냐. 아예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포기하기에는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모른다. 많은 거 얘기를 있어? 하고 싶은 거야. 물어본 거죠. 오빠 되게 말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잘해봐. 근데 영수 씨는 좀 늘 취해 있어야겠다. 괜찮죠? 아니 되게 너무 믿음직스럽고 괜찮아. 너무 든든한 형 같고 오빠 같고 그래. 내가 주량을 제시해 줄게. 아까 그 저칼로리 소주로 한 병 반. 아 영원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다른 사람한테 잡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빨리 관찰해. 옷접어. 진짜 막내 갔다 와야지. 옷접어 갔다 올게. 옷접어 갔다 와. 옷접어 갔다 올게. 저러고 자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갔다 올게. 정숙 씨는 정말 불안해한다. 어디 보자. 그만큼 순자 씨의 위력도 아는 거예요. 그치, 정숙 씨는. 옷접어가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내 생각도 그래. 아 내가 봤을 때 영호님 또 누구한테 잡혀 있을 것 같아. 누구요? 뭐 라이벌 있어요? 라이벌은 아닌데 라이벌 없지 여기에. 발언을 신중히 하세요. 아 왜 안 오는 거야 중간에 누가 훔쳐간 것 같아. 근데 훔쳐가도 저 선약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남자는 난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옷저어 네. 보냈잖아 지금. 자꾸 이제 순자 의심하네. 그러면 훔쳐서 갔으면 내일부터 계획은? 관심 떨어졌지. 아니야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괜히 새침. 관심 떨어져도 또 다시 끌어올릴 사람이야. 뾰로퉁. 뭐 봐줘? 아니면 뭐 계실까? 아까 아니 뭐 그냥 들어가 아, 들어가 봐. 아 설마. 뭐야 누가 봤어? 야 이제 세 명이서 업종 왔어. 찾고 있어 수색 중. 저 왔다. 와 타이밍. 와 무전 바꿔 들어도 깜짝이다. 올라와? 형님. 에이요. 정승희 누나가 먼저 탔는데요. 이쪽은 정숙 업종어.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순자. 인터뷰하고 왔어 인터뷰. 지금 끝났어? 인터뷰 지금. 한 시간 반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래? 얘기 좀 하고. 나도 얘기할래? 그러면? 얘기해야지. 아, 업종어 보는 게. 일단 저는 보고를 했어. 보고했어. 아, 오해. 저. 어쨌든. 야, 이게 근데 의도한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뭔가 막 그냥 나는 어쨌든 지금 딱히 막 뭐 다른 분을 알아보고 싶다 막 이런 건 없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오빠는 현재 뭐 어떤 마음인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아까 물어보시도 우리 안 고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잖아. 아 그치. 그래도 약간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데이트를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즐겁긴 했지만 뭔가 좀 약간 핵심이 빠진 그런 느낌 있잖아. 우리 1대1 데이트까지 해놓고서 랜덤 데이트까지 거기서 그렇게 6분의 1의 확률을 해서 만났는데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 좀 들더라고. 아 저 나도 오늘 그치. 좀 약간 느낌이 묘했어. 그치? 왜냐면 느낌이 묘했던 게 뭔가 되게 좋았거든? 되게 좋았거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딱 만나서 뭐야? 이러면서 되게 막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 기분이 좋았었는데 내가 이제 막 말을 잘해야 돼. 체력이 조금 잘 안 받쳐줬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아까 약간 살짝 운전하는데 좀 졸리더라고. 그치. 우리 초반에 나도 텐션 떨어져가지고 우리 약간 맞아.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흥이 좀 덜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실증이 나서 그런 건 아니야. 오빠는 지금 형제 상태가 상태는 어때? 내 상태? 일단 요거 귤 하나 먹을 귤 하나 먹을. 생각할 시간을 보는 시간, 것 같지? 시간이 네. 필요하구나. 귤 좀 넣어줘. 말은 하긴 해야 되고. 지금 내 상태는 너랑 나의 그 케미스트리가 조금 어떤지 조금 더 궁금하긴 해. 조금 더 뭔가 다이나믹한 뭔가 조금 다이나믹하긴 좀 그렇고 조금 더 다양한 조금 계속 계단을 쌓고 싶다는 거지 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 다양한 조금 상황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어.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상황이라 좀 말이 좀 약간 그런데 한마디로 더 뭔가 다른 데이트를 뭐 하던가. 더 데이트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구나. 그치, 그거는 맞지. 맞아. 아니 우리 영호님 언제 오는 거야 대체? 영심님도 없어지고? 우리 영호님이네. 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야? 나는 좀 확신이 없어.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인터뷰하고 있다가 딴 여자한테 스르륵 간 거라면 난 진짜 민망하다. 있어? 어? 아니네. 하이 안녕. 영호님 봤어? 영호님 봤어? 어? 어. 인터뷰 한 시간 반 했다던데? 그러고 나서 뭐해? 남자 숙소에 들어? 얘기해. 누구랑? 순자님이랑. 나단 얘기해. 누구랑? 순자님이랑. 진짜? 순자님 마주쳐서 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다. 아 이제. 저게 이제 약간 꽂힌 포인트가 되나요? 이제 난리 났다. 가요 하고. 아 광수 뭐 아 얘기한다 그래. 아 광수가 진짜 눈치가 빠르네. 그러니까 눈치가 진짜 빨라. 어디가? 가지 오지 마요 누나. 어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자 간다. 네, 천장 들어갑니다. 와 기분 부럽다. 어떡해. 아 그게 오해인데 오해. 오해 진짜 오해 없네. 어떡할래? 그냥 여자 숙소 갈래? 아니면 남자 숙소 가고 싶어? 남자 숙소 가보자. 야! 광수야! 막아야지. 막아야 돼. 광수 할 일이 많네. 자, 일단 확인. 제 인터뷰 있을 때까지 자려고. 영호님 어디 있어요? 영호! 나갔어. 순자님. 됐어? 알아보겠어. 정수. 네. 정수 성격을 아니까. 봤어요? 알아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네, 누가 말했어. 아니, 근데 굳이 일로 오겠다고. 지금 온대요? 미쳤네. 네. 큰일 났네. 나 무슨 다녀야 잠깐 딴 데 가야 되겠는데. 아, 경고가 울립니다. 아, 진돗개 하나, 진돗개 하나. 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어. 다 왔어, 와. 다 왔어. 어. 싸움 구경으로 다 왔어. 오셨어요? 넌 뭐해, 옵자마? 제 오는 길이랑 다른 길인 것 같던데.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야. 잠깐만 길 안 비켜지는 것 봐. 아 길 봐. 이게 무슨 바람피다 걸린 것도 아니야. 아니가 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바람피다 걸린 것도 아닌데 얘 이게 이렇게 정말 긴장될 일이야? 동화 또 많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연히 궁금하고. 또 오빠를 더 알아가고 싶긴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야. 나도 어쨌든 또 오빠는 뭐 이제 뭔 일이 나는지 몰라 지금. 내가 안 물어봐가지고. 영호 망했어. 나 아니면 진짜 오늘 끝낼 거야. 근데 저 대화가 끝난 거 아닌데 낫지 않겠어? 왜? 얘기를 하려면 저기 가서 대화 라이브 해보면. 아 나 진짜 기분 더러워. 그럼 진짜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어차피 오해한 거니까 한 명한테만 화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네. 근데 지금 올라가면 두 명한테 화내야 되잖아. 아 기분이 두 명이 나빠지잖아. 어, 그렇지. 끝나고 해야 되나? 아 그래. 네. 지금 내가 지금
그래. 지금 저 말이 맞지? 아 됐네. 아 진짜 큰일났다. 야 광수. 이게 관계상 그러니까 여기 이 솔로나라 특성상 그 상대방이 나한테 대화를 하고 싶거나 뭔가 신청해서 거절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순자님이 어떻게 알고 저기까지 가서 얘기를 걸었냐고. 이상하지 않아. 우연히. 제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영숙이 또 잡아놓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어이없어. 내가 왜 쟤한테 못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계속 순자만 찾는 거잖아. 순자를 찾는다고 얘기할 순 없고. 그러니까 영호님은 나한테는 내가 우선이라고 얘기해주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남자 말보다 행동 믿거든. 내가 기다릴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고? 별로인 거 같아. Calm down, calm down, calm down. 얘기는 한번 해봐. 그러면 그때는 얘기해주겠지. 여전히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말만 우선순위라고 하고 저렇게 계속 딴 여자랑 얘기할 거면 난 필요 없어. 필요할 거면서. 아니 근데 그렇게 너무 가지 마. 모든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라는 거는 너무 큰 추측이니까 그렇게 비약하지는 말고. 어제도 실망해서 솔직히 내가 먼저 말 걸어서 오해 푼 거거든? 풀려면 본인이 먼저 찾아와야지. 근데 쟤는 내가 봤을 때는 영호님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으면 그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이게 정숙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감으로 오는데 이제 우리가 또 테이프 깠잖아. 그래. 테이프 깠잖아. 그래. 테이프 깠잖아. 정숙 씨도 알 거야 방송 보고. 원래 일찍 쉬어 오늘. 바로 쉬어. 바로 자. 방 앞까지 가죠. 그래. 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같이 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투견장으로 들어가네요. 아. 잘자. 잘자. 그냥 친구로 남을 것 같아. 왔어. 순자님 왔어. 또 어떻게 가볼려면 가봐. 영숙 씨가 잘 풀어주고 있는데 나 사실 인터뷰 다 했죠? 이제 끝났어. 아니었어? 야, 방 신경 좀 봤어? 쎄하다. 네, 기다려. 괜찮다고 그렇게? 궁금증을 끌어안고? 인터뷰 참 안 올 텐데 했어요? 머리에 계속 폴더 생기고. 어이없고 뒤통수 맞은 기분. 말한 거 다 지키겠다고 하더니 안 지키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실망. 이 사람이랑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매일 새로운 ENA.